안녕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영어의 열심히입니다. 오늘 제가 어마어마한 분을 모셨습니다. <웃음> 여러분. <웃음> 선생님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영어 원서 당당하게 읽기 영서당 t 이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김승규라고 하고요. 아, 어, 11년 차 강사고요. 그리고 뭐 EBS에서도 강의했고 지금도 라디오 하고 있고 열심히 영어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아, 정말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네, 네. 그렇게 말씀만 하셨지만 실제로 와주신 건 선생님이셔 가지고. 여러가 <laughs> <laughs> 네, 선생님 사무실이에요. 네. <laughs> 오늘 이렇게 새로운 분위기에서 선생님과 콜라보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그 동안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들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언제부터 영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셨는지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뉴질랜드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 음. 사실 본격적인 제대로 된 공부는 그때 유학 가면서 시작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음. 네, 그 전까지 공부했었던 중학교에서의 모든 영어 공부 뭐 이런 거는. <laughs> 나중에 돌아보니까 안 남더라라는 결론이. <laughs> 혹시 선생님 몇년 정도 영어 공부를 하시고, 아나 이제 좀 영어가 편안해. 음. 내가 생각하는 걸 편안하게 말을 할수 있고 표현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이 오셨던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갔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쯤 되니까 부담은 없어졌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근데 사실 유학을 하다 보면 약간 제 영어 실력이 늘어서 영어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 못해도 되네. <laughs> 약간 그냥 아, 그뭐 대충 말해도 다 알아듣는구만에 대한 눈치가 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없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고등학교 3학년 끝나고 대학교 넘어가기 전에 와서는 우리나라에서 영어 과외도 막 했었거든요. 그 어, 중학생들 데리고 어. 근데 그랬던 거 보면 아 그때쯤에는 제가 그래도 나 영어 좀 하는 것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 네. 그럼 그 고등학교 3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영어에 공부를 하셨던 거네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가기 전에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그 토익시험 같은 걸 봤어요. 근데 정규 토익시험은 아니고 쉬운 뭐 그런 걸 봤는데 그때 400점 초반대가 나왔거든요. 아, 정말요. 그러니까 전혀 가기 전에 뭔가 영어를 잘했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네. 근데 2학년, 3학년, 뉴질랜드에서 한 2년 정도 빡세게 공부를 하니까 상당히 많이 늘었던 것도 사실이고 근데 음.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때도 부족했었죠 음. 지금 수준에서 돌아보면 그때 난 그렇게 영어 잘하는 거 아니었어요 였는데 음. 이제 <laughs> 그때도 그런 게 있잖아요 어릴 때 본인이 가질 수 있는 아, 근거없는 자신감 근자감 패기 네, 이런 네. 걸로 야이 정도면 나뭐 그냥 지금부터 영어 강사에도 막다 쓸어 담겠네 음. 라는 생각을 그냥 저 혼자나 했었던 것 같아요 <laughs> 그러면 선생님이 그렇게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실 때 네. 제일 아나 이거 하니까 정말 영어가 확 늘었어라고 음. 느껴졌던 음음. 선생님에게 좀 효과적이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공부 방법이 있으실까요 가장 많이 제가 사실 접했던 공부 방법은 원서 읽기고 음. 정확히 말하면 요새 원서 읽기라 그러면은 원서 소설을 읽는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고 저도 그게 더 나은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그냥 고등학교 교과 과정 따라가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과서 그 원서를 읽는데 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했었고 그 중에서도 그 기억이 남는 게 고등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 제가 뉴질랜드로 유학을 가긴 했지만 실제로 고등학교에 입학한 건 2학년이었거든요. 그 1학년 때는 어학원에서 이렇게 좀 놀다가 그때는 별로 공부도 안 했어요. 놀다가 2학년 때 고등학교 딱 들어가니까 교장 선생님이 아, 어, 과목을 고르래요. 다섯 개 고를 수 있으니까. 이제 고르되 영어랑 수학은 기본이고 세개 나머지를 음. 골라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게 물리 같은 거 좋아하고요. 그게 영어가 좀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어카운팅 이런 거 좋아하고 그리고 뭐 케미스트리, 화학 이런 것도 되게 좋아요. 해 왜냐면 역시나 그것도 그냥 아, 어, 영어가 안 필요할 것 같으니까 한글로 써 화학을 배워도 시험 보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저는 그때 뭘 골랐냐면 물리 골랐고요. 왜냐면 제가 물리를 좋아하긴 하거든요. 물리 골랐고 두 번째를 음악을 골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를 골랐는데 그 저희 교장 선생님이 역사 고르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애들도 그러니까 뉴질랜드 원어민들도 그거 페이를 한다. 그 어려워해. 근데 너 영어가 잘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역시나 그것도 그냥 근자감이었죠. 그냥 저 해볼래요. 해서 들어갔고 근데 진짜 너무 어려운 거고.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50분) 동안 앉아가지고 선생님이 막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 진짜로 뭘 얘기했는지를 전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에게 제가 전혀 이해가 안 되니까 뭔가 교과서를 좀 구해다 주십시오 교과서도 없었거든요 그냥 토론식 수업이었어요 음... 선생님이 이렇게 세계 (2차재 대전에) 대해서 (1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사진을 사진도 지금은 막 프로젝트 쏘잖아요 근데 지금 프로젝트 컴퓨터 프로젝트 아니라 와, 그거 역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실 텐데, 이렇게, 필름으로 해가지고,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필름으로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그 하얀색 종이에 이렇게. 슬라이드 필름 해가지고, 네, 착각, 착각하면서 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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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그 해서, 이렇게, 이렇게 꽂고, 그럼 거기로 빛을 비춰가지고, 이렇게 그림 띄우는, 그걸로, 한 시간 수업을 하되 한두 장밖에 사진을 안 보여주죠. 그러니까, 한장 틀어놓고는, 그 다음에 그냥 막, 무슨, 어린아이들이 잠자리 들때 얘기해 주듯이, 그냥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럼 아이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교과서가 제가 좀 필요합니다. 뭐라도 읽어야 되겠으니까 했더니 선생님이 막 당황하시던 것도 기억을 하거든요. 교과서가 없는데 우리 학교에는 그래서 선생님이 옆에 있는 초등학교 가서 교과서를 구해다 주셨고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라는 게 그냥 그 역사 교과서 읽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만한 A4 용지만 한 책에 폰트 사이즈 한18 정도 될것 같은 그런 책다 합쳐서 한 페이지에 뭐100 단어나 있을까? 네. 그런 거 읽기를 시작했었고 근데 그거를 3개월하고 6개월하고 그리고 또 이것만으로는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나라에서 책을 공수 받아서 세계 2차대전 우리나라 말로도 먼저 한번 읽어 보고 또 이것도 읽고 모르는 단어도 찾아보고 그렇게 3개월 6개월 1년 정도 하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날 때쯤 되니까 뭔가 좀 알아듣겠다 싶더라고요. 음. 다행히 패스를 했고 고등학교 3학년 때도 또 역사를 했어요. 와.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고등학교 2학년을 패스를 해야 3학년을 할수 있는 거라 네. 이제 와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역사를 했고 3학년 때는 그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해서 1년 동안 또 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그 역사 공부를 한 게, 그리고 정확히 말하자면 역사 공부를 한게 아니라, 역사 공부를 위해서 그 교과서들을 진짜 그냥 죽어라 읽었던 게, 저에게는 "아, 이렇게 영어라는 게 느는 거고, 영어 공부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봐"를 알려줬던 가장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을 때도, 원래 제가 해커스 학원에서 가르치는 걸 시작했을 때, 그때는 토플 리스닝하고 스피킹하고 했었어요. 네. 뭐, 스피킹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죠. 네. 왜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회화 선생님들 막 이런 게더잘 나가는 막 그런 네, 거 있잖아요. 네. 네. 여러분들 아시는 그큰 브랜드들 네. 다 영어 회화잖아요. 네. 그 당시도 그랬거든요. 근데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리스닝도 그렇고, 스피킹도 그렇고, 읽지를 못하면 듣지를 못하고 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제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아, 그래, 나도 읽으면서 뭔가 영어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그걸 통해서 영어 실력이 늘었던 사람인데 학원에서 제가 리스닝만 그리고 스피킹만 뭔가 가르치는 게 나중에는 좀 딜레마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영어 공부 방법은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닌데 아... 기본기가 있을 땐 리스닝 스피킹 실력을 향상시켜주는 그 수업들이 분명히 효과가 있겠지만 기본기가 없으면 여기서 시작하면 안 되는데 근데 저는 그 말을 못하잖아요. 왜냐면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음... 맡았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딜레마를 좀 이제 겪다가 해커스 어학원을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EBS 뭐 이렇게 되면서 지금까지네 벌써 아, 11년 1 1년 내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그 영어 공부 방법에서는 읽기를 먼저 해야 듣기와 말하기가 되고 그다음에 쓰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꼭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제가 배웠던 영어의 그 길은 읽기에서 시작을 했고. 읽기를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장이든 내가 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되니까, 물론 이제 사전에 도움을 좀 받아야 될 때도 많았지만, 뭔가 눈으로 이해를 할수 있게 되니까, 소리만 살짝 들려주기 시작했을 때, 듣기도 이제 되는 게 느껴지는 거죠. 사실, 듣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듣기라는 게, 어, 읽는 건데,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귀로 읽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읽기를 할 때는 내가 내 속도에 맞춰서 읽을 수 있지만 듣기를 할 때는 말하는 상대방의 속도에 맞춰서 내가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거와 아... 함께 소리에 대해서도 한번더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거 그것만 그냥 감이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읽기가 어느 정도 되고 근데 약간 거기서 조건은 빨리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음... 어느 정도 좀 빠르게 읽는 게 가능해지니까 네. 상대방이 살짝 빠르게 말해도 이제 들을 수 있게 되는 거고 음... 그리고 음... 들을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사실 그~ 저희 피디님이 굉장히 평소에 많이 주장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아무리 스피킹을 막 연습해도 실제로 원어민하고 만났을 때 리스닝이 안 되면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근데 듣기라도 뭐가 되면 내 문장이 완벽하지 않아도 대화가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생겨나는 또 자신감이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읽기가 되니까 듣기가 되고 듣기가 되다 보니까 뭔가 이제 대화하는 게덜 부담스러워지고 저 사람이 말한 걸 내가 이해를 한 거잖아요 듣기가 된다는 건 그럼 따라 말할 수 있다는 게 되고 거기서 이제 스피킹 연습을 하면서 영장 연습을 하면서 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말하기가 되면 (writing은) 뭐 이렇게 옮겨 적으면 되는 거지 어. 가 제가 영어를 배웠던 순서만. 순서였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못하는 게 그래서 라이팅입니다 사실은. 아 요즘은 좀 나아졌어요. 왜냐면 네.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교재 같은 것도 많이 쓰다 보니까 네. 라이팅도 많이 늘었지만 네. 옛날에는 라이팅을 제일 못했었던 게 왜냐하면 라이팅은 또 스피킹이랑 살짝 다른 면이 있잖아요. 네, 네. 그 그냥 말하듯이 쓰는 문어체가 아니라 아, 구어체가 아니라 문어체로서 또쓸줄 알아야 되는데 그건 제가 신경을 안 썼던 거죠. 음 그래서. 어, 대학교 다닐 때 보면 말은 잘하는데 오히려 라이팅 못하고 그랬었던 제가 공부한 방식이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네. 그런 거고 많은 분들에게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영어 공부를 해오신 많은 분들에게도 그런 방법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좀 언어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은 리스닝부터 시작을 해도 되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읽기를 해놓고 듣기로 가야 어, 효과가 좋지 않나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지 않나 라는 게제 기본적인 생각이 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이 많이 질문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영어 소설을 읽고 싶은데 음. 그러니까 읽기로 영어 공부를 시작을 하고 싶은데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음.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 주시거든요 음. 선생님이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 좀 있을까요? 지금 여기 있는 게다 추천해 드릴 만한 <laughs> 책들이긴 한데 <laughs> 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쉽게 시작해도 된다인 것 같아요. 약간 아무것도 난 영어 공부한 적 없지만 이책 읽고 싶은데요. 근데 그 책이 너무 어려워요. 이래버리면 약간 저는 뭐라고 생각이 되냐면 오늘 헬스장에 처음 간 거거든요. 방금 결제했어요. 방금 전에. 아직 한 번도 여기서 땀을 내본 적도 없는데 오늘의 목표는 팔굽혀펴기 3,000번 그리고 러닝머신에서 20km 뛰는 겁니다. 그럼 쓰러져서 그 다음날 병원 가게 되고, 그럼 세달 동안 헬스장 안 오게 되고 이, 이런 것들을 전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정말로 뭔가 꾸준히 영어 원서를 통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아마존 같은데 가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셔도 그 퓨, 프리뷰 같은 거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요새 어, 교보문고 같은데 가시면. 안 그런 책들도 많은데 살짝 이렇게 뜯어놔서 또볼수 음. 있는 그런 책들도 음. 종종 있거든요. 근데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점점 점내 난이도를 맞춰가는 과정이 그냥 필요한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냥 첫 번째 책부터 딱 맞는 나에게 그런 네. 책은 네. 없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해서 음. 아, 쉬운 책 중에서도 그래도 성인 분들이시면

우리가 우리나라 말을 떠올려 보면 우리가 3학년 때 5학년 때 우리말 수준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원어민 수준 5학년 정도의 영어를 우리가 할수 있으면 그럼 된 거예요. 그렇죠. 끝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 이거 뭐 원어민들이 3학년이 읽는 건데 내가 이거 읽어도 됩니까? 그거 읽을 수 있으면 됩니다. 라는 게제 말하자면 주장인 거죠. 3학년짜리 정도의 수준의 원서만 내가 정말 읽을 수 있어서 내 영어 실력이 원어민 3학년 수준이 된다? 거기에 단어만 그럼 덧붙여 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쭉쭉 영어 실력이 크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간 챕터북이 제가 생각하는 시작점이자 근데 그것만 우리가 완성을 해도 굉장히 큰 부분을 한번 짚고 가는 거다라는 게제 기본적인 뭐 철학이어서 챕터북 여러분들이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좋고요. 어몇 가지 그래도 이름을 말씀드리자면 네. Magic Treehouse 뭐 이런 네. 것도 있고 Flat Stanley, The z a Files, Arthur Chapterbook 뭐 이런 것들 이 있습니다. 그런 거다 검색하시면 진짜 정보가 많아요. 네, 네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챕터북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모르는 단어가 음. 너무 많아가지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음흠. 이렇게 느껴진다면 그 모르는 단어를 다 찾아가면서 읽어야 되나요? 어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 근데 저는 그러지 못했었고, 아, 실제로 그렇게 안 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게, 영어 실력이란 게 저는 지식 곱하기 경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것은 문법적인 지식도 그렇고, 네. 어떻게 보자면 어휘력도 저는 이 지식에 좀 이렇게 넣고 싶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아.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통계학과를 나와가지고 막 이런 네. 수식으로 뭐 이렇게 설명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데, 지식은 0부터 100까지 끝이 있다는 거죠. 문법은 확실히 끝이 있어요. 어느 정도가 되면 더 이상 나는 공부할 게 없어 라는 수준이 분명히 옵니다. 근데 경험이라는 건 영어 경험이라는 거아 이럴 때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고 저럴 때 저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는구나 라는 경험이란건 사실 끝이 없는 거고 어느 정도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그 경험이 더 중요해지는 뭔가 뭔가 내가 설명은못 하겠는데 이럴 때 얘네들 이런 식으로 말을 해 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게 어느 정도 이상의 영어 실력을 갖기 위해서는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 논리로 봤을 때 책을 읽으면서 그게 어떤 수준이 됐든 모르는 단어를 다 찾아본다는 거는 지식 쪽에다가 초점을 맞춰놓고 내가 원서를 읽겠다는 게 되겠고 정말 되게 여러 번 나왔고 그냥 약간 그렇다고 저는 말하거든요. 인간적으로 이렇게는 내가 많이 봤으면. 이 단어 정도는 내가 한 번쯤은 그래도 찾아봐줘야 되지 않겠니?라는 느낌만 드는 단어만 찾아보시면서 그냥 쭉쭉 넘어가시는 것을 경험에다가 초점을 맞추고서 원서를 읽는 것이라고 봤을 때, 물론 두 가지 다 효과가 있고 어 하나가 옳다라기보다는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할 거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혼자 공부를 하시는 거면 저는 먼저 경험 쪽에다가 초점을 많이 맞추시고 음. 이해도가 낮아도. 네. 계속 읽으면서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들을 보고 하다 보면 뭔가 모르겠는 아 그냥 그냥 조금씩 더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 어저 단어 아까도 봤었는데 근데 그런 맥락에서 쓰였던 단어였던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쓰이니까 아 이런 뜻이려나라는 그런 감으로 잡아가는 부분들이 경험에 쌓이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쭉 하시면서 어느 정도 기초를 잡으시면 그리고 그렇게 어느 정도 기초가 잡혀야 모르는 단어를 찾아 보거나 내가 이 문장 뭐 때문에 내가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 문법책을 한번 찾아볼까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더 효율적으로 찾아볼 수 있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경험이 없을 때막 찾아보면요 되게 헛발질하는 느낌이랄까 <laughs> 시간에 시간대로 다 가는데 여전히나 나는 근데 이 문장이 이해가 안 되는 근데 많이 경험을 하고 나서 야 말하자면 이제 공부를 하신 분이 이런 거를 알 수는 없지만 이 가정법인 것 같은데 되게 계속 나오는데 내가 잘 모르겠네 라고 생각이 들 때쯤 한번 가정법을 딱 찾아보면 아 이런 거구나 이 이런 이제 기쁨이라든지 희열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처음 만난 가정법부터 막 가정법을 공부하면 이건 뭔데 이건 내가 공부해야 되는 건 맞아 이게 그래서 쓰이는 건 맞는데 뭐 이제 이런 고민들 때문에 또 머리 복잡해지고 그리고 어쨌거나 재미가 없으니까 또 쉽게 포기하시는 걸 많이 봐서 이걸 다독이냐 정독이냐라고 봤을 때 다독은 이제 많이 읽는 거죠 경험을 이제 네. 쌓는 거라고 봤을 때 초보분들은 다독 쪽에다가 마음 편하게 많이 이렇게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고 네. 어느 정도 기초가 쌓였을 때 정도 꼼꼼히 읽어주시는 거 그리고 어느 단계가 넘어가면 그걸 이제 번갈아가면서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 중간에 밸런스를 자기한테 맞는 밸런스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정말 질문 하나 주셨는데 제가 지금 한 <laughs> 8분 얘기했죠 혼자. <laughs>